어제보다 새로워요. 신선미로 변해가는 우리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웃는 얼굴 하하하 손뼉 치며 짝짝짝 밝은 함성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생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말로 정신력, 정신에도 뭐예요? 힘이 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이기라. 정신력.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생기라는 말로 계속 쓰겠는데요. 생기는 영적 에너지다.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다.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유전자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생기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 있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야말로 그런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인데 이 영적 에너지라는 그런 관념이 사람들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오셔야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그 유전자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긴다라는 이제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암이 의학적으로 발견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은 걸린다? 예, 3년 내지 5년, 어떤 암은 10년 후에라야 발견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어떻게 다를까? 근데 의학적으로 암이 발견되기까지는 몇 년씩 걸린다는 말은 그게 암 세포가 매일매일 생겨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덩어리가 되잖아. 그래서 덩어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현대 의학적인 진단 방법으로 밝혀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만큼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기만 있으면 이 T세포 속에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자꾸 켜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물질을 뭐라고 그랬더라? 아, 메틸기. 좋아요. 여러분이 병원 가서 메틸기라고 그러면 의사들이 기죽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메틸기가 탁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가 켜져서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지 못할 때 서서히 덩어리가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좀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내 뜻을 바꾸면 암덩어리가 생기다가도 뭐예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쪽. 그래서 나는 몰라. 그래서 암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딱 보면 병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뭐예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긴다면 나는 암에 매일매일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매일 걸리면서 매일 어떻게? 낫는 게 암이야. 그러니까 매일 걸리면, 매일 걸리긴 걸리는데 내가 알아야 몰라요. 내가 몰라. 내가 모르는 동안에 매일 걸리고, 그리고 또 매일 어떻게? 나, 내가 낫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일상이지, 그것이 특별한 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암이, 그런 일상에 불과한 암이 특별한 병, 제일 골치 아픈 병이 되려면 조건이, 원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기가 막히고, 왜? 암세포를 매일매일 안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3년을 가고, 그러다 보면, 암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 속에, 일상 생활 속에, 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뜻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막는, 생기가 막혀서 T세포의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고, 켜지더라도 조금 켜졌다가도 또 꺼져버리고, 이런 생활이 계속 될 때.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의 암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지난 한 몇 년 동안 뭐예요? 와, 이건 막 암 환자가 박수를 다 쳐. 그렇죠? 암 환자한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야. 암 환자에게 어울리는 행동은 뭐예요? 아이고, 참 팔자도, 사납지. 더러운 팔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그 정, 그러면, 암 세포를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점점 덩어리가 커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과의 투쟁은 나의 일상 생활로서 투쟁해야 돼.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생기를 받지 못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되면서 병원에 와서 암 죽여주세요. 방사선 쪼여서. 안 되면 뭐요? 수술해서. 항암제로 죽여주세요. 그러면 그 항암제로 죽인다, 방사선을 쪼인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해 빠져 있는 기가 막혀 있는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예. 더구나 그 암세포를 죽이도록 돼 있는 T세포가 다 죽어. 그럼 이게 암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뭐예요? 몸은 면역력이 강해져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아니다.
면역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치료, 정반대쪽으로 가는 치료를 하니까 결국 그 치료가 반복될수록 내 면역력은 더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제 손쓸, 뭐 도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게 다 의사로서 그게 다 보이잖아. 예.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참 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야, 이런 의사 생활은 나한테 안 맞다. 그래서 참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싫은지 몰랐어. 예. 네. 뭐 하러 가는 거야, 이거? 뭐, 약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약 용량 올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낫냐? 안 나. 왜? 약 용량 올리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또 약 바꿔야 되고, 뻔할 뻔짜야.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하루 출근하는데, 자, 돈은 벌어가지고, 벤츠는 타고 병원에 출근하는 거야. 아, 근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뭐 하러 가는 거야, 내가.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돈. 돈이 남아서 거기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내가 돈한테 끌려가다니. 응.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가. 자, 여러분. 그러다가 생기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유전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해가지고 제가 살아난 거예요. 와! 유전자는 이렇게 변하고, 그렇죠?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구나.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나의 뭐예요?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모든 질병에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거기서 이제, 그래. 돈은 뭐 벌어도 뭐요? 좋아. 환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정말로 낫다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기쁨이죠. 그래서 신나게, 그러니까 막 생기가 넘치죠. 그러니까 제 몸 안에 있던, 제가요, 천식도 있었고, 축농증, 축농증 힘들었습니다. 네. 축농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동공이 있단 말이에요. 뼈에 그, 여러분, 기타 통이 통기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타의 특징, 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멍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구멍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타 줄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기타 줄의 진동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 통으로 들어가서 울려서, 그렇게 되도록 기타 통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양쪽에. 예. 그리고 구멍이 조그만 게 있어. 그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울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코 안이 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구멍이 막혀버려. 그러면 뭐,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안 울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안 울렸잖아. 근데 그, 이 동공 안에, 이 통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염증 잘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병균들이 살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이 동공 안에. 왜? 따뜻하죠. 촉촉하죠. 예. 그, 거기 아주 살기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축농증 안 걸리잖아. 거기에 이제 병균이 들어가서 병균이 자라면은, 자라면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고름이 생기는 거야. 그게 축농. 고름이 생겨서 고름이 저장이 되는 곳, 축농증. 와, 정말 힘듭니다. 축농증. 예. 그럼 맨날 열이 살짝 났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피곤이 쫙 오고, 그러면서 막 이게 아파요. 네? 통증.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막 더 아프고, 막. 네? 근데 그걸로 제가 계속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축농증 안 알았잖아요. 그렇죠? 왜냐, 웬만하면 축농증이 안 걸립니다. 이 동공 안에 균이 그렇게 살기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면역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게 여기 들어오면 이 균과 싸워서 균을 죽이는 항체도 그 점막에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생산이 안 되지. 왜 생산이 안 돼? 유전자가 꺼진 거야. 왜 꺼졌을까? 저는 어릴 때 맨날 우울증이에요. 맨날 신경질.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 신경질쟁이. 예. 그 당시에, 요즘은 그런 소리를 사람이 안 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7살, 8살, 9살 이때는, 이 신경질 나면, 짜증 나면 사람들이 이랬어요. 적어도 경상도에서는 그랬어요. 맞죠, 그죠? 저는 그게 완전 습관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조금만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보기 힘들었을까. 상구야, 왜 이렇게 신경질을 냈냐. 그러니 맨날 유전자는 꺼지고 기는 푹 죽어 있고. 그래서 웃음이 없었어, 제가. 웃음이란 걸 완전히 잊어버렸어. 이제 그럴만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많았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쫙 떨어졌다. 그러니까 무좀 생겼죠. 축농증, 그 다음에 여드름. 여드름이 맨날 생겨가지고, 예, 뭐, 목에도 생기고, 등에도 생기고, 세상에 등에 여드름이 생겨. 가슴은 물론. 그래서 맨날 뭐요? 여드름 생기고, 곰마서 째야 돼요. 그때 우리 이모부가, 부산의대 이비인후과, 과장 교수님으로 계셨어. 우리 이모님, 이모부가. 그래서 이제 이모부한테, 이모부, 아파 죽겠다. 이모부, 축농증 수술 매일 해. 매일 축농증 수술 하신다며요. 저도 좀 수술해 주세요. 그 이모부가, 근데 수술해봐야 소용없다. 수술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한 3, 4개월 지나면 또 걸리는 거야. 왜?
면역력이 약해서 청농증에 걸리는데, 그거를 청농증 뭐냐면, 이거 이제 열고 들어가는 게 일로. 이거를 이렇게 탁 해서 여기에 찢어가지고, 여기 동공벽을 노출시켜가지고, 이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팍! 긁어내요. 그동안 골마가지고, 막, 더덕지가 쳤던 걸 다 골마를 긁어내면 깨끗하죠, 수술하면. 그러면, 그, 한두 달 동안은 뭐예요? 아, 좋지. 그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거 수술하면 또 해야 되고, 그네는 뭐 하지 마라. 내가 이비인후과 과장 교수지만은 네한테는 못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말로 질병의 원인을 다 파헤쳐 들어가질 않아. 왜 몸 파헤쳐 들어가요? 왜? 뭘 모르니까. 생기라는 것이 뭔지를,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한다는 거. 그냥 작동하는 거다. 이래서 어떤 과학자들은요,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전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유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고,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유전자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그거 써가지고 막 히트를 쳤어요. 그 사람들이, 아, 유전자가 우리를 부려먹고 있구나. 우리는 유전자가 우리들의 주인이구나. 아니죠. 유전자의 주인이 또 있어. 그게 누구요? 유전자는 글자야. 누가 만들었다고. 그 만든 존재가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고. 한 차원 더 높아져야죠. 그 이기적 유전자 차원에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뭐 생물학 교수로서는 뭐 유명하다는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서울대학 출신에다가 하버드 가서 연구하고. 이런 분도 그 이기적 유전자설을 믿고 있어.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서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호중구라는 백혈구예요.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예, 여기 이제 병균입니다. 병균이 가까이 나타나면 이 호중구 본래 모습이 이래요. 이런데 여기서 팔을 쫙 뻗어내요. 쫙 뻗어내서 쫙 잡아가지고 어떻게 쫙 이제 자기 호중구 표면으로 병균을 가져와서 오면 이 백혈구가 호중구가 어떻게 되게 입을 쫙 벌립니다. 보세요. 입을 쫙 벌려서 이 병균들을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죠. 함정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병균을 죽여요. 이런 희한한 프로그램을 누가 짜놨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냐.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도 이런 사진 찍기 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이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거를 의학이 발달할수록 인제에서야, 와,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왜 매일 암세포가 생기냐. 그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게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 세포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뭐예요? 샘플로 23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그려놨습니다. 뭐예요, 요거? 염색체. 염색 잘 되는 실뭉치. 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을, 세포를, 이 세포 한 개를 자동차로 본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엔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서 이제 글루코스,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생기가 와서 찌찌찌찌 하면 여기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당분이 타요. 타면서 뭐가 생산되게? 에너지. 이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요. 아시겠죠? 뭐를 태워서? 네, 당분을 태워서.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엔진에서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혹은 유해산소라고 불러요. 산소라는 물질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면 골치 아픈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혼자서는 지낼 수가? 혼자서 살 줄 모르는 여자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라도 어떻게? 붙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도 좋고 하여튼 누구라도 같이 있어야 돼. 얻어맞고서라도 뭐요? 같이 살아야 돼. 산소 성질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들어붙어야 돼. 들어붙어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시켜?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참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는 들어붙을 그 상대방에게 들어붙으면 무슨 작용을 한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 산화작용. 자, 산화작용. 그렇죠? 뭐를, 자,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세포 안에서 이 자기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 그리고 이게 세포막도 산화시켜. 원자핵 안에 들어가서 세포핵 안에 들어가서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자도 산화시켜. 그 산화시킨다는 것은 별로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파괴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강철도 어떻게? 산소가 와 붙으면 어떻게? 녹이 쓸어요. 그 강철이 산화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군인들은 무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무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시간만 나면 기름칠 해줘야 돼. 네. 기름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이 강철이 접촉을 못 하도록.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도록. 세포막도. 세포막 파괴하면 세포가 금방금방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것 현상을 무슨 현상? 우리는 흔히 노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포 핵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도 손상시켜요. 그래서 매일매일, 왜? 우리는 매일매일 에너지를, 당분을, 여러분이 먹는 음식,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그게 당분이 돼. 그거를, 그게 미토콘드리아. 아주 제일 중요한 연료입니다. 엔진의 연료예요. 그래서 그 당분 속에 있는 에너지. 당분 속에는 왜 전기가 있을까? 당분을 태우면 전기 에너지가 나와.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 저녁에 나왔던, 그 뭐예요? 빨간 거. 자두. 예, 네, 맛있죠? 예. 네. 네. 어저께 여러분이 아마 전기 에너지 많이 먹었어. 그 자두 속에 전기 에너지. 오늘 아침 현미밥. 현미밥 쌀 알 속에 전기가 들어있다고. 그 전기가 어디서 왔죠? 태양으로부터 왔어. 태양광선 햇빛 속에 전기가 있어. 태양광선 자체가 뭐요? 전자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식물의 잎사귀들이 전광판 노력, 일을 한다고.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자두 속에다가 어떻게 자두 속에 뭐가 생겨요? 당분이 생기잖아. 그 당이라는 구조 안에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는 자두 먹었다 또는 당분 먹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 먹은 거요? 전기 먹은 거요. 그것을 광합성이라고 그래.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이 있어야 돼.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산다고. 놀랍죠. 그렇죠. 그 태양 에너지는 못 먹지. 전자파를 어떻게 먹어. 그런데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를 자두라는 현미 쌀이라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고구마라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우리가 먹도록 하고 우리는 어때요? 전기만 남기고 다 배설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광합성은 어떻게 해요? 자, 전기 태양으로부터는 전기. 전기를 쌓아야 돼. 그렇죠? 뭐로 쌓아야 돼? 네? 물과. 물. 물은 어디로 빨아올려요? 뿌리로 빨아올리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탄소. 탄소는 어디서 와? CO2,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그래서, 그러니까 식물은 우리가 뿜어내는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 왜 받아들여? 뭐 하려고? 전기, 배터리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서 식물은 탄산가스를 받아들여가지고, 뭐는 배출해버립니까? 산소, O2는 배출하면, 그거를 우리가 또 받아 마셔. 주고받고 아주 죽이 딱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뭐로 만들어? 탄산가스를 만들어가지고, 푹 내버리면, 식물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탄산가스를 흡수해가지고, 또 산소는 우리한테 도로 주고, 그 다음에 이 탄소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탄수 뭐요? 물은 뭐예요? 수. 그러니까 탄수 뭐를 만들어? 화 탄수화물을 얘기하죠. 탄수화물은 그래서 쌀, 고구마, 뭐 자두, 사과 이런 거 전부 뭐예요? 알고 뭐 배터리요. 그러니까 고구마 먹었다 그러지 말고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뭐 먹었다 그러면 됩니까? 오늘도 해 잘 먹었다. 태양 광선이 주나.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막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대체가 네. 아주 치밀한 계획이야. 아이디어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계획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병에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뭐요? 다 돼 있어. 유전자를 딱 공부해보면, 아하,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는 우리 인간이 병 걸릴 것을 이미 다 뭐요? 예상했구나. 그래서 유전자가 망가지면 유전자를 어떻게 또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짜놨잖아. 네. 너무 신비롭잖아요? 저는 막 간지러워 죽겠어.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아직도 인간 현대의학은 이걸 어떻게 낫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지만, 생기 만들어 오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활성산소에 의하여 그러면 이 정상 세포가 병든 세포로 돼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병들면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병든다는 것은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전자가 손상될 때마다 또 뭐예요? 맨날 그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켜 안 시켜? 그게 낫는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돼 있다니까. 예. 네.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불러.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낫는 거야. 그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이 시작되면 그 병은 낫게 돼요? 있게 돼요?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하나하나 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활성산소 이 뭐예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이거 안 하면 사람 죽어버려요. 필수야, 이건. 근데 그 놈은 필수는 필수인데 그 필수에 뭐가 따른다? 부작용이 따르는 거야. 그러면 그 부작용이 뭐예요?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 처리를 이렇게 부산물로 생겨난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생겨난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도를 세워 놨을까 안 놨을까? 나온 거야,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맨날 신경질만 내면서 내 생기를 막고 스스로 이러니까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거야. 축농증에다가 여드름 막고 막. 그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조그만 놈이 역류성 식도염. 밥 먹고 나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여러분 위액도 같이 위산도 같이 올라와서 이 뭐예요? 식도를 막 염증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푸겁다가 죽는 거야. 저는 어릴 때 고생 바가지를 하면서 살았어요. 신경질 내다가. 야,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활성산소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왜? 활성산소를 처리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우리 인간의 모든 세포에, 이제, 그, 모든 세포에, 이, 여기 보면 SOD, 예. SOD라는 말은 뭐의 약자냐 하면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본래대로 하면 superoxide dismutase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SOD.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는 물질이야. 그래가지고 이 활성산소는 독인데 독을 뭘로 만들어? 결국은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는 우리 건강에 유익해야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로운 활성산소가 발생하더라도 유전자 글자를 창조한, 그 프로그램을 창조한 존재는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물과 산소로 우리 몸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글자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활성산소 중화 프로그램. 인간 과학자들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중화해야 될지 잘 모르는 때임에도,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 화학적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이 SOD가 쫙 생산이 된다고. SOD가 생산돼서 들어오는, 생겨나는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 물과 산소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누가 오래 살게 돼 있어? 건강하게. 뭐를 잘 생산하는 사람이 장땡이요? SOD. 그럼 SOD를 잘 생산시키려면 어떻게 살면 돼? 생기를 받는 거야. 생기를 받아야 유전자 켜지니까, SOD. 그러면 생기를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뉴 스타트라고 해야지. 여러분. 예. 새로운 출발. 이제 옛날보다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죠.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어떻게 반응하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걸 무선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래요. 조건 반사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할까? 그 과정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 핵심은 바로 뭐예요? 생기라는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그러면 왜 그걸 영적 에너지라고 그러냐? 생기는 진실을 알 때 생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영적 에너지는 진실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모르면 생기를 못 받아.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강의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 그, 우리 부엌, 거기에 장미가 한 송이 있어요. 네, 장미가 한 송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실 그 장미를 한 송이 꽂아 놓은 것도 여러분이 지나가시면서 생기를 받으라고 꽂아 놓은 거예요. 장미 이뻐요, 안 이뻐요? 하, 그 장미 참 이쁘다. 그러면 그 순간이 있어. 그렇게 살자, 이 말이야. 장미는 누가 정성껏 꽂아놨는데, 장미가?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야. 아시겠죠? 하, 이쁘다. 왜? 여러분, 장미의 꽃 색깔, 모양, 이 무늬, 이런 게 다 유전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그런 색깔 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향기. 향기는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저 지금 꽂아놓은 장미는 우리 바로 뒷마당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방 창문 바로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 장미의 향기가 특별해. 자, 우리는 이럴 수도 있죠. 그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 좋은 냄새는 어떻게? 아,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엔돌핀이 쫙 나오고.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진실, 진리.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선. 그 다음에 뭐요? 미. 아름답다. 이 진, 선, 미. 이를 한꺼번에 다, 자, 이게 잔이 있는데, 진을 조금 붓고, 선을 조금 붓고, 미를 조금 그래서 촥 흔들어서 진선미를 섞어. 이 섞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서는 그거를 폭탄주라고 그래. 네? 진선미 칵테일. 칵테일이 뭔지 아세요? 칵테일. 칵테일은 여러분, 칵은 뭐예요? 칵. 칵은 수탉을 칵이라고 그래. 테일은 뭐예요? 꼬랑지. 수탉 꼬랑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가지각색 깃털로 색깔이 여러 종류로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술 섞어 먹는 것도 칵테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달랑 하나만 한 종류만 있는 것보다 해놓으면 수탉 꼬리처럼 뭐예요? 멋있다. 그래서 술맛이 더 좋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선미 칵테일을 뭐라고 부르게? 요 칵테일을 마시면 진실의 맛도 나고 또 무슨 맛도 나? 선의 맛도 나고 또 그래서 아 마치고는 너무 너무 아름다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함께 깃들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이지만, 그 다음에 그걸 합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생기는 거절한다니까. 참. 그래서, 와, 그래서 우리가 사랑, 와, 어머님의 사랑에 감동받는다. 감동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감동받는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뭐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돼요? 힘은 에너지는 파동.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폭탄 소리가 팍 하면 유리창 다 깨져요. 파편이 날아가서 깨는 게 아니라 소리 그 자체 힘이에요. 그래서 그게 파동이야. 사랑도 알고 보면 파동입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 그 영적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 파동이 밀려오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혼수 상태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못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는 유전자만 감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오면 유전자는 파동이 오면 이 유전자들 주파수에 안 맞아. 그러면서 이게 예, 그러니까 박시광선 이런 것도 파동이거든요. 전자 파동이야. 그 센 파동이면 이게 그냥 깨진다고 이게 부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파동으로 살아. 그래서 사랑이라는 파동이 촤악 오면 우리 유전자들이 그러면서 기쁨도 생기고. 평화도 느끼고 이렇게 파동하기에 알고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 파동이 와서 여러분 엑스레이는 우리 몸 통과해야 해요. 통과해요. 사랑도 우리가 알면 감지할 알면 그 알파파 뇌파 중에 알파파라는 파동이 생겼어. 아주 부드러운 그 알파파가 우리 몸 신경을 타고 쫙 전달이 되면 결국 우리 유전자가 그 알파파에 쫙 반응. 이렇게 돼 있어. 네. 근데 막 브라브라 이랬으면 어떻게 돼? 유전자 다 꺼져버려. 네. 그래서 그 파동이 와서 어디에 와서 유전자로 전달이 돼서 유전자가 켜져서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감동, 감화라고 그래. 그게 다 파동학적인 얘기야.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변질되어 있는 사랑은, 아, 유전자들은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게? 감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 네. 그래서 그 좋은 파동이 오면, 네. 좋은 파동이 오면, 유전자가 자. 그러니까 어린 이상구, 그 신경질쟁이는 병이 뭐, 온 몸에 병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가잖아요. 그 위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물럭 주물럭 해야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역류한단 말이에요. 다시 식도 위로.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좋은 파동 안에 있을 때는 예? 유전자들이 잘 작용해가지고 위장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음식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딱 어떻게 그 위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그 문이 있습니다. 문이 딱 닫혀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막 걱정이다. 그러면 막 위장도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음식 소화 안 된 음식이 막 위산하고 섞여서 그게 오랫동안 머물고. 그러다가 또 뭐야? 그게 막 문이 안 닫히니까 막 또 역류하고. 이런 게 전부 이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라는 파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이 곧 생기, 생기의 칵테일, 진선미 칵테일이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유전자를 가장 이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파동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명 파동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파동.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신경질쟁이다라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푹 빠지면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생기 넘쳐요, 안 넘쳐요? 생기 넘쳐요. 그런데 막 누가 그렇게 좋던 남편이 이제는 막 꼬라지도 보기 싫고 그러면 소화 잘 돼야 안 돼. 그럼요. 이게 다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현대 의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기고 또 생기가 막히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생기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와. 그래서 제 몸에, 자, 천식이 있었죠. 축농증이 있었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탈모증. 예. 네, 맨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샤워해서 머리 감았다 하면 물이 안 빠져. 머리카락을 슉 해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물이 쫙 빠져, 샤워실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듬성듬성해지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벽에 머리카락이 뭐 수없이 묻어있고. 요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요새는 땡겨도 안 빠져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 여드름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여러분,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변비, 심한 변비, 변비가 걸렸다, 변비, 아, 우리 왜 이렇게 똥이 안 나오냐 하면 또 뭐요? 그 다음날은 또 설사하고. 뒤죽박죽이야. 그러니, 맨날 아픈 거지. 그리고 관절염. 무릎이 아파가지고, 날마 조금, 비만 조금 왔다 하면, 20대 청년이 쩔뚝거리고.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결핵으로. 그 당시엔 폐결핵으로 죽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억울하게 될 것 같죠. 폐결핵이, 미국도 가면, 그때도 그랬어요. 폐결핵, 마이신이 나오기 전까지. 예. 많이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33살. 그 저는 어릴 때부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33살에 죽을 것 같더라고. 예. 그 강박관념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하잖아요? 이게, 푸시업을 하려면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해야 돼. 왜? 몸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푸시업을 하면, 30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33번을 반드시 넘어야 돼. 만약 내가 31번에 끝났다면, 33살 되기 전에 죽는다. 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 예. 참,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산다는 거, 정말 괴롭게 살았어. 예. 제가 이 생기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또 절대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었다니까. 아, 이 생기라는 게 이게 에너지가 있구나. 영적 에너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제가 배운 의학을 쫙 틀어버렸다. 방향 전환을. 그러면서 유전자 팍팍팍팍 켜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는 의사로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 드려야 될지를 뭐요 알았어.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 우리 동기생들은 뭐요 다 80, 응? 80이야 다 뭐 하게.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고, 뭐, 할 일이 있다고 해봐야 어때? 골프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 두고, 뭐.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바쁘잖아. 흥미진진하잖아. 여러분, 요 자리에 딱 앉으셨던 분이 있어요. 지난, 바로 지난 기에. 이분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루게릭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운동신경이 다 퇴화되는 거예요. 마비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혀도 잘 안 돌아가고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말이 그냥 엉성해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안녕이 안 돼. 아예요, 하세요. 아유, 아유. 와, 처참하죠. 여성인데.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 눈물을 흘리는 게, 아, 감동.
어쩌면서도 나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입 다물어 버리지. 왜? 말해봐요.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해야 됩니다. 막 혼자서 방 안에서도 말 연습하시고 뉴스타트하고 자 그러면서 생기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분이 그래서 1부, 2부를 다 했어요. 2부를 하면 특히 2부를 하면서 그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2부 중간쯤 가서요. 여러분, 식사하자고 종땡 치잖아요. 여기. 종땡 치면, 그분이 식사를 제일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 그런데 저도 여러분 떠기 전에 빨리 떠먹고, 빨리 해서 강의 준비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하고 아침에 자주 만나, 맨 첫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대꾸를 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발음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2부 중간쯤, 그러니까, 15일째 정도 됐죠.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분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호 씨도 들었어. 동창이니까. 제가 울컥 하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이상구라는 의사는 그 사람 치료할 수 없어. 뭐를 받았기 때문이요? 그 사랑이라는 진선미 칵테일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파동, 영적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유전자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나는 말할 거야. 나는 회복할 수 있어. 선택을 하라고. 행동으로.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막 말했어. 그래서 그 동기생들도 다 듣고, 이제 듣기 힘들어도 들어주고. 참 아름답죠.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경이 아니야. 다 나도 암이 났고 이 사람도 이 병이 나야 되니까 서로가 어떻게 서로가 도와주면서 또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아 그 말이구나 그럼 박수 치고 꼭 유치원 애들 같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총, 관절염 와가지고 총 15가지 병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15가지가 뭐예요? 다 사라져버렸다고. 그리고 33살은 무사히 지나갔어. 에? 예. 그래서 저는 참 불행했던 의사인데 행복한 의사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제가 이 강의는 오늘 저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생명이 바로 생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건 영적 에너지이지. 지금 사람들은 그 생기, 생명을 모르니까, 그 존재를 부정하니까,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기 한 마리 딱 죽여놓고 뭐 죽였다? 생명 죽였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막 때려 부셔버렸다. 그래놓고 뭐 죽였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전기 죽였어. 전기 안 죽어. 그거는 전기 제품을 죽인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기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생기 제품은, 전기 제품은 뭐로 살아가? 전기로 살아. 전기라는 에너지로 살아가. 우리 생기 제품은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처럼 정말 웃기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을 모르고 있으니까 생명 제품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진짜 생기는 여러분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는 없어질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 사랑 에너지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에너지다. 이래야만 영원성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럼 저는 미국 가서 스트레스 막 받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막 결혼,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미국을 갔는데, 그 얼마나 철부지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 철부지한테 얘기해 봐야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 누울고 그렇고.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지내, 병원에서 잘 지내냐고, 아, 오늘 재밌었어. 왜? 아, 죽겠어.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면, 이 철부지가 병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거야. 스트레스 어떻게 풀을게? 우리 외할머니, 이 외손자를 가장 자기 목숨같이 사랑한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종아리 많이 맞았어. 그 외할머니는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뭐요? 안 때려. 그리고 막, 해달라는 거 뭐요? 뭐, 뭐든지 막, 상구가 원한다면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얼굴을 딱 떠올리면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내 유전자가 뭐예요? 쫙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대상이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한 사람이라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대상.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니까 뭐, 네 돈, 내 돈 이렇게 따로 있대요? 와, 그 참, 우리로서는, 아니, 그러면 왜 결혼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 세상은 그게 뭐요? 그 뭐 이상해요? 당연해. 와,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
내 돈을, 그러니까 공동 비용은 어떻게? 공동으로 내서 전기세 내고, 뭐, 물세 내고 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내가 쓰는 거는 전부 뭐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간섭하지 마. 우리 때 같았으면, 그거는, 그런 사이면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만 보니까, 결혼이 결혼 같지 않아? 우리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막 결혼 하나만 안 봤다. 해봐야 돼요. 지게 돼 있어. 애초에 결혼이 아니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콱 받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새끼 하고 탁 안아주시는 그 상상을, 그때 그 순간을 탁 생각하면요. 뇌파가, 알파파가 촤악 돼. 그러면서 온 몸이 뭐예요? 촤악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랑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사랑 안에서 녹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요즘, 젊은이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가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은 그런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유전자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 네. 그거를 알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바뀌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병 낫는 것이 지금은 더 급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 영적 에너지, 그 생기, 그 생명을 풍부히 받아서 여러분 유전자들이 멋지게 회복돼서 놀라운 생기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